나는 그 저기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들은 거예요. 네. 대통령이 뉴스를 안 본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만 시청한다고. 그 윤석열 발언이 갈수록 지금 폐륜거고 유튜버 닮아가는 것도 그걸 자주 보니까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인사와 직접 소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열지대 고문과 극우 유튜버 김상진, 그 염순태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문상 간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열지대 고문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장례장 앞에서 김상진, 자기 염순태, 네. 열지대 고문, 문상 갈라 했던 거죠.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열지대 고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상, 말씀해서 고맙다. 근데 오지는 마시라. 아, 오지 말라고? 그렇게 된다고 지가 방송에서 얘기했어.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얘기 근데 내가 추가로 얘기, 염순태가 어떤 사람이냐. 지질파! 자, 올라서. 박하구씨와 지질파! 윤석열이 이러는 거 알아? 윤석열이 그러는 거 아냐고. 자기가 뭐 신칠파다 하고. 내 이름! 이명수 기자가 또 깜짝 놀랄만한 정보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인사와 직접 소통하는 내용입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 열지대 고문과 극우 유튜버 김상진, 염순태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문상 간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열지대 고문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시청하고 또 극우 인사들과 교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그냥 많았는데 직접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아니 방송 도중에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방송 도중에. 네, 방송 도중에. 네. 방송 도중에 이제 저기 윤석열 아버지 최근에 그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그 장례장 앞에서 김상진, 자기 염순태, 네. 열지대 고문 이제 문상 갈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열지대 고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상 뭐 이렇게 세 명 김상진, 염순태 자기가 이제 문상 갈라 그랬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해서 고맙다. 근데 오지는 마시라. 아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지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근데 얘기했다. 내가 추가로 얘기 염순태가 어떤 사람이냐. 예. 네, 정말 유튜브 폐륜 유튜버 중에서도 제일 양아치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내가 의정부 지검에 가서 나한테 막 심하게 요구를 하길래 내가 112에 신고해서 이제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고 조사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전화 왔어. 배경 한 번만 용서해줘. 이런 정도의 어떤 신념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천사장 앞에서 막 토착이고 얘기하니까 맞아 나는 토착이고 그 우리 영상도 서울에서 올려놨어. 지질파! 자 올라서 마타구 씨와 지질파! 경찰관들께서는 마타구 씨와 지질파! 맞아 지질파! 야 윤석열이 이러는 거 알아? 마타구 씨와 윤석열 그런 거 아냐고. 진짜 윤석열 그런 거 알아? 알아. 윤석열이 이렇게 친일하고 다니는 거 아냐고. 알아. 윤석열도 친일파야? 몰라 그거. 한때 그 뭐 자기가 뭐 신친일파다 하고 신친일파고 토착애고도 하고 다녔는데 또 염순태와 또 고위직 정광훈 관련된 또 사진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커넥션이 계속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염순태라는 극우 유튜버가 본인 방송에서 고위직과 저녁 먹었고 전광훈에 대해 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추켜세웁니다. 여기서 말한 고위직이란 아마 고위공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야, 이 극우 유튜버랑 고위공직자가 이제 저녁 함께 먹는 것도 사실 상식 밖인데 극우 유튜버를 경청하고 또 공감까지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마저도 이제 뇌를 유튜버 극우 유튜버에게 이제 맡긴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네. 뭐 그까지 그날 이제 고위 공직자가 늦게까지 술을 네. 마셨나 봐요. 네. 예. 아 강승규가 아닌가. 네, 아주 매우 우스스럽습니다. 아. 네. 네. 강승규. 아 늦게까지 술을 먹었다고 그 다음 날 아침 방송을 해야 되는데 KBS 네. 앞에 와주고 네. 그 KBS 사장. 물러가라고 그 아침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늦게 출근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어제 고위 공직자들하고 이게 늦게까지 술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신랄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이명수 기자 취재 내용을 보면 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지금 폐륜 그거 유튜버들이 비선 실세로 정책까지 좌지우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하면은 예,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자, 정광훈이는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간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입은 안 한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김상진, 뭐 한경구 등등 폐륜 유튜버들과 시민사회 수석의 이런 어떤 간담회 또 시민사회 수석이
집필을 지시하는 녹취록 이런 거 봤을 때 대한민국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는 건 서울의 소리 여기 네. 이 공간만 또 보던 아주 조잡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내용들을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만약에 진짜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나 그럴 때 만약에 이른바 그 친 유튜브 만약 서울 소리랑 이렇게 막 교류를 한다 이러면은 뭐 저기 지금의 국민의힘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납득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참 신기한 집단 같아요. 이 정도였으면 문재인 정부가 됐으면 윤석열 때 생각해 보세요. 네. 대통령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맨날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진짜 귀한 놈이에요. 인간 자체가 진짜 윤석열 지 검찰총장 할 때는 뭐 대통령실 청와대가 뭐 좀 뭐 의혹들이 있으면 몇 번 털었습니까? 그 청와대 털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얘네 정권 잡은 지 1년 넘게 좀 됐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어도 몇 번 들어갔어야 됩니까? 수천 번 들어가야죠. 네. 제가 또 대통령실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잘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뉴스를 안 본답니다. 그건 뭐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기 유튜브,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만 시청한다는 거. 나는 저기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들은 거예요. 네. 중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몰라요. 그 MBC 테레비에 그거 나갔어? 그거 안 나갔어. 나가야지 그게. 그건 안 나갔는데. 그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 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들었다니까. 아 저도 전 직접 들은 것도 있어요. 아, 사실. 예, 아, 뭐, 나도 알고 있어. 얘기해 주세요. 대충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중요한 거라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많이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이름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는 그 보수 매체들 자체도 잘 안 보고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버만 거의 그걸로 이제 뉴스를 획득한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너무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공교에 알고 있고 실제로 그 유튜버들이랑 통화도 자주 하고 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들은 내가 노상 집회가 있었는데 일베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이 얘기. 또 그 유튜버가 하는 게 바로 윤석열이 정책 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발언이 갈수록 지금 폐륜극 유튜버 닮아가는 것도 그걸 자주 보니까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심님하고 영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쪽 동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님 이거는 국민의 알볼 차원에서 또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